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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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네. 아니 근데 난 이런 대화를 하려고 온 게 아닌데? 난 오늘 너한테 화를 내려고 온 거야. 화내봐. 아니 너 때 나 방송 못 하겠어요. 어? 아, 저 방송 이렇게 못 하겠어. 그럼 1300번은 내놔. 이게 아니라 씨발 오늘 방송 혹시 보셨어요? 아니요. 저 별 걸 다 했어요. 아니 이름 언제 바꿔줄 건데 도대체. 네가 씨발 새해 되면 바꿔준다며. 그래서 준비했어. 정해놨어? The prophecy is true. 안 정해졌잖아. 정하자. 내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될 거 아니야. 너가 원하는 닉네임 뭐야? 그 세 단어만 안 들어가면 돼. 뭐? 공주 관련된 거. 공주류. 이미. 이미류. 그다음 짱. 짱짱류. 민수 왕자님 괜찮네. 자, 첫 번째 민수 왕자 쿤. 나 이름 바꿨잖아. 뭐? 자, 네가 원하는 건 뭐야 그러면은? 아, 그 안 정했는데 누가 이렇게 물어봐. 야, 너 채널이 뭐야? 아, 채널.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것조차 나는 말하지 못해. 오. 한여민 민지. 아, 장난치지 말라고. 파밀리의 엄마. 야, 진짜 저게 그거다. 내 한도야. 네가 원하는 베스트를 말해봐 그러면. 아, 황결. 황결 오케이. 아 근데 나 저거까지는 괜찮아. 결 무슨 맘? 아 오디 결이 맘? 결이 맘? 어,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납할 수 있어. 안돼, 나는 여기다 한 글자 더 붙일 거야. 아니 치면 이상해. 자, 결이 맘마. 이것보다 더 세져야 돼. 좀 생각할 시간을 주. 황 마더 테레사 있고. 결이는 딸기 우유 좋아해. 요로한 결석. 황전순결. 결맘짱 해 그럼. 그다음에 세 번째. 네가 어쨌든 좀 대놓고 말하기가 힘들었다 이거 아니야. 그러면은 핑계 댈 수 있게 하나 줄게. 결례를 끼쳐 죄송합니다. 뭐라고? 결례를 끼쳐 죄송합니다. 아 왜 자꾸 사과라는 거야? 아, 결례를 끼쳐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마지막은 제일 심한 게 들어가야 돼. 아 진짜 죽는다. 그러니까 하나쯤은 네가 원치 않는 거 들어가야 돼. 아니면 그냥 멋있는 거 하자. 아 그러니까 멋있게라기보다 말이라도 하고. 킹 아더 하이브. 아 그럼 나 진짜 그건 거 하나 더 해줘. 그러면 뭐 지존 복사. 즐기고 있구나 지금.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여기다가 한 명씩 내가 요원을 붙일 거야. 그래서 그 퀘스트를 네가 깨면은 그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데 못 깨면 다음 닉네임으로 넘어가. 결국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션 은별 양갱과 왕자 방송 해줄게. 아, 오케이. 어, 공주와 왕자의 그 어떤 교양을 배우는 거야. 근데 네가 막 빡치거나 그러면 안 돼. 그럼 아, 실패야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그다음에 결맘짱. 이거만 실패해서 결맘짱을 해야 돼. 리마인드 군대 원호 선임편. 예를 들어 원호가 내 선임. 그치. 요거는 이제 승호랑 운동하기 20분 버티기. 아 그건 벼르고 있던데? 어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버티면은 킹 아더 하이브 결 지정법사 결이 되는 건데 이거라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해야 돼. 저게 제일 빡센데? 아, 네. 근데 만약에 네가 못한다? 넌 딸기 공주 미미짱이 돼. 마지막으로 은별이한테 전화해서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. 전현 대가리에서 도대체 뭐가 나올지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! 전화도 안 되네 진짜. 여보세요? 야 양갱아, 우리 미미짱 우리 민수가 닉네임을 바꾸고 싶어해. 그래서 여러가지 컨텐츠를 좀 준비했는데 왕자님 만들어주기 해가지고 왕자의 교양에 대해서 이제 너랑 은별이가 좀 가르쳐주는 어떤 교양 수업을 했으면 해. 우리 착하고 이쁜 양갱아 미미짱. 우리 양갱이 한예종 외모로만 들어갔잖니? 원호 원호. 아 원호. 아이 도움이 안 돼 새끼들. 여보세요? 네 성원님 안녕하세요. 저 방송 중입니다. 아 제가 지금 컨텐츠를 하나 짜고 있는데요. 그 시련 중 하나에 승호랑 운동하기 20분 버티기라는 컨텐츠를 넣었어요.
그래서 승우님께서 이 난이도를 깰 수 없는 느낌으로 20분 동안 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신선 선생님! 죄송한데 제가 체질적으로 뼈가 약하고 근육이 약해가지고 무리한 운동을 못합니다. 팔굽혀펴기 3개만 해도 가오부 와가지고 쓰러져요. 그래서 헬스가 있는 거예요. 왜냐면은 중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은별님도 팔굽혀펴기 3개 못해요? 걔가 어떻게 3개를 못해요? 팔이 그렇게 두꺼운데. 어허! 30분 해야 되지 않을까요? 아니 아니 아니요 1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. 아 근데 이건 선생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. 알겠습니다. 뭐야? 저게 실패의 기준이 뭔데? 네가 빡친 티 내면은 은별이가 옆에서 내 눈깔 쳐다보면서 이미 짜이지랄만 해도 씨발 머리끝까지 내가 쳐다보는데 참아야지 욕도 말고 야 야 은별아 내면 안 된다고? 미미짱이 저기 닉네임을 바꾸고 싶어 하거든? 첫 번째 게임에 너랑 양갱이를 같이 넣었어. 미미짱을 화내게 하면 너희들의 성공. 싫은데? 양갱 언니랑 저랑 미미짱이랑 세 명이서 이제 공주가 돼가지고 미미짱이 막내 공주여서? 그래 오케이 아니, 괜찮네. 아니, 그래 그게 괜찮네. 그럼 안 하지 내가. 딱 봐도 지금 나 이상한 씨발 공주 옷 입히고 머리 아니야 그 아니야 할 건데, 아니야 옷 입히 야 옷 입히긴 안 할게 오케이? 화장은요? 아 이거 봐봐 미친 생각하는 거 봐봐 아니, 그냥 꽁트로만 준비를 하자 그러면은 네 아이 새끼는 씨발 새끼는 여보세요? 내 동생 늦은 시간 전화해서 미안해. 아 조용히 가만 있어봐 지금 설명해 그 일단은 패배의 조건은 민수가 빡치기야 그리고 주제는 이마인드 군대 무시무시한 원호선임 너가 상병, 야 입에 환결, 병장 정의안이 함께 할 거야. 알았어. 오케이. 맞아, 돼? 원호야, 어려울 거 없어. 형이 그냥 군대에서 너한테 잘해줬던 것처럼 하면 돼. 어? 너 좆되는데? 방송에서 해도 돼요? 형님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형님 작품에 저 출연 못하나요 혹시? 아이 새끼 미친놈이랄까 아까도 이지라이가 내가 쌍욕파 같다니까 씨발 원호 그냥 지나가는 붕어빵 파는 아저씨 이런 거라 넣어 아 넣어도. 영화 장난이야? 아 이건 배우들에 대한 기만이야 원호가 앵글에 나오자마자 지금 배우 지망생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아니 배우 지망생들도 지나가는 원호 좀 얘기해줘 그 가능하지 일단 컨텐츠부터 하고 생각을 해볼까? 형 이름부터 좀 바꾸고 놓고 생각을 좀 해보자 당연히 되지 네 알겠습니다 원호야 그럼 믿을게 그거 하면 되겠다 야 결아 너 영화 한다며? 나 출연 좀 쳐줘 아니야 이거 이런 예시가 있다 이거지 오케이 알았어 원호야 알겠어 아 그냥 바꿔주면 안 되냐 원호?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